불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 현장 앞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명의 변경하러 와서 현장도 잠깐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보통 한 20년, 30년 정도 된 아파트가 많아서 최근에 들어온 신축은 상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부평동의 한 은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계양 이 편한 세상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매수인 쪽 부동산이라 매수인 모시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인분은 안에서 열심히 서류를 작성하고 계시고 이 분양권 명의 변경 잔금일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 승계하러 은행에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관련 서류들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의 변경하러 건설사 사무실로 넘어갑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요즘은 그 대출 관련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은행에서 명의 변경하기 전에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전원이 은행에 한번 방문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방문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은행에서는 써야 될 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매수인분 써야 될 서류가 상당히 많아서 한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뭐 1시간 길게 간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은행 내부 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은 대출 관련한 창구에 가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합니다. 내가 이 분양권을 샀으니 중도금 대출을 내가 승계받겠다 또는 중도금 대출을 다 갚겠다.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서류들 작성을 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써야 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 승계 서류 작성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건설사 사무실로 이동을 하게 돼요. 보통 미리 날짜를 잡아서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건설사 사무실 가기 전에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쯤 전에 은행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이 다 끝났으니 건설사 사무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명의 변경의 마지막 일정 건설사 사무실에서 공급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서로 명의 변경했다라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 건설사 사무실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전역 2번 출구 쪽에 이 건물 3층 건설사 사무실이 있고요. 이제 바로 올라가서 한번 진행할게요. 공급계약서가 계약자용, 회사 보관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각자 매도인, 매수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확인하고 이제 매수인께서 최종적으로 이 소유권을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네, 여기가 인터넷 세상 계양자 프리미어 명의변경 사무실이고요. 마지막 최종 절차 공급계약서에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는 한 10분 정도면 간단히 끝났고요. 주의할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서로 각각 성함을 쓰시고 도장이 다 찍히고 회사 증인까지 찍히면 그거를 꼭 매도인께서는 복사해서 갖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양도세 신고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오늘 일정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